자, 27강에 자, 27강부터 볼게요. 얘는 그동안 TIG이 여러 번 했던 소재들에 관한 얘기인데, 일단 27강 자체가 심리에 관한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 다 들어본 얘기들, 알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일단 얘는 운동선수에 관한 얘기고, 운동선수 하면 뭔가 피드백과 관련된 얘기들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냐 아니면은 비관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어떤 종류가 다르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일단 앞에서부터 보시면은 모든 운동선수들은 리퀄을 회상할 수 있어요. 자, 뭘 회상할 수 있냐? 큰 경기에서 이겼던 걸 회상할 수 있고요. 또는 아니면 비팅도 이기다지, 뭐 패배시키다, 누구누구를 이기다, 이거지. 뭔가 힘든 그 상대방을 패배시켰다, 이겼다, 그런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이거 가져가. 이거 자, 일단 지금 여기에 나왔던 큰 경기에서 이겼다, 나 아니면 힘든 상대방을 이겼다 라는 거 전부 다 뭐야? 좋은 거지. 뭔가 성공했던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성공했던 경험을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들 체크하시면은 일단 recall winning 먼저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all beating 체크하시고요. 어서 와. 저거 가져가요. 27 써 있는 거. 다 왔지 그럼. 자, 얘네 체크하시고요. 일단 보면은 지금 리콜 같은 경우는 리멤버리랑 같은 역할 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회상하는 거, 기억하는 거 같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리멤버 다음에 to 부정사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다음에 그럼 두 개가 무슨 차이야? 라고 한다면 to 부정사는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 할 것을 이라고 얘기하고, ing는 상대적으로 과거지향적이라서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 라고 얘기하죠. 리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기억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to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어. 근데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ing를 썼다라는 거는 나중에 큰 경기에서 이길 걸 회상한다 가 아니라 예전에 이겼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 의 의미로 쓴 거겠지. 당연히 과거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은 의미가 맞지 않겠지. 따라서 recall ing 들어간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or 이라는 등이 접속사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병렬 구조 확인해야겠지. 그럼 얘 보니까 누구랑 연결되는 것 같아? winning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겼던 거, 그 다음에 패배시켰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대신에 앞에 동사처럼 보이는 게 동사가 지금 한 개가 더 있잖아. recall 이라는 애요. 따라서 이 자리에 동사 원형 비트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본다면 얘가 지금 recall이랑 연결이 되는 앤지 아니면 winning이랑 연결이 되는 앤지 해석을 해봐야겠지. 그래서 얘는 winning이랑 비팅이랑 같이 recall에 걸리는 애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뒷문장 가서요. 자, 운동선수는 또한 필수적으로 경험을 한다. setback이라고 하면은 뒤로 가는 거지. 여기서 이제 좌절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좌절과 failure이라고 하면은 실패요. 자, 좌절과 실패를 또한 필수적으로 경험을 해요. 자, 앞에는 뭐에 대한 얘기라 그랬지? 성공담이었지. 성공을 경험한다? 아, 당연히 그러면은 실패할 때도 있겠지에 대한 얘기요. 자, 따라서 also라는 연결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inevitably라고 해서 필수적으로 라는 부사 들어가 있죠. 필수적으로 반드시의 뜻이니까 뭐 necessary 같은 단어들 쓸 수 있겠고요.
That's the story. Really. 그 다음에 이 inevitably라는 게 지금 필수적으로 경험한다? 동사에 대한 수식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부사가 들어가야겠지. 자, 그 다음에 setback이라는 거 후퇴란 뜻인데 뒤로 물러가는 거 여기선 지금 좌절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했기 때문에 의미상 frustration 바빴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마이너스적인 의미 가지고 있는 애들 있잖아. defeat이나 아니면은 misfortune 이런 애들이요. 전부 다 바꿔 써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Boost successful and failing experience 라고 해서 그 성공적이고 실패하는 경험 둘 다 피드백이라는 걸 줘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위에서 성공 그 다음에 실패 얘기했잖아. 그리고 걔네 둘 다가 피드백 준다 라고 뒷문장에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문장 3위 포인트로 쓰기 좋겠죠. 자, 그래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피드백이라는 걸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피드백이 어떤 애냐. Can either 할 수 있는 애래. 뭐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 아니면은 뭐 할 수 있어? Hurt. 피해를 줄 수 있대요. 근데 어디에? 그 운동 선수의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건 그 자신감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이든 아니면 나쁜 영향이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피드백이라는 걸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 소재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재를 여기 중요한 부분 체크하시면은 일단 피드백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이 우리한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어떤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앞에 both A and B 같은 경우에 지금 상관접속사 쓰였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 both A and B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복수 취급하기로 했지? 따라서 동사 자리에 offer이라는 복수 동사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depth부터 confidence까지 묶을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feedback 꾸며줄 거고요. 얘 지금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때 넷은 주격관계 대명사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feedback이라는 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either A or B라는 상관접속사 들어갔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hurt라는 거 다치게 하다, 손상시키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단어들이요. injure이라거나 아니면 sting이나 손상시키다, impair이나 wound 이런 단어들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피드백에 대한 얘기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optimistic, 낙관적인 애들이랑 비관적인 운동선수가 있다? 근데 걔네들은 상당히 달라. 그럼 어디서 다르냐? 피드백의 종류에서 차이가 난대요. 근데 어떤 피드백? day부터 accept까지가 피드백 꾸며줄 거야. 그들이 more readily 하면은 readily가 쉽게란 뜻이지.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피드백의 종류에서 크게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피드백에 차이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인 거지.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실 건데요. 자, 이 부분이요. 주제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칸 문제 물어보기 좋겠지.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optimistic and pessimistic actually까지가 주어고 defer 1형식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greatly가 defer 꾸며주는 거고요. 동사 꾸며주는 거니까 greatly 부사로 들어가야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데이부터 엑셉트까지 묶일 거잖아. 왜? 일단은 명사, 명사, 동사라서 묶을 거예요. 그럼 묶고 나서 봤더니 아, 뭘 받아들이는지 목적어 빠져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As long as you have an optimistic mindset 이라고 해서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는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잖아. 낙관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이 받아들이는 종류가 달라 라 그랬어? 그럼 뭐 할 거야? 낙관적인 애들은 뭐 받아들이냐면 에 대한 설명해 줄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 이해 들어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운동선수들은 He have an optimistic mindset, 그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들은요, Are attuned to 하면은 어디 어디에 대응하다, 적응하다 이런 뜻이야. 자, 어디에 적응을 하냐, 그 자신감을 쌓아주는 피드백에 잘 대응을 해요. 그 다음에 able to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할 수 있냐면 최소화시킬 수 있대. 부정적인 피드백은 또 최소화할 수 있어요. 왜? 걔네들 뭐 하는 애들이라서? 그들의 자신감에 hurt, 피해를 주는 애들이라서. 그들의 자신감을 다치게 할지도 모르는 그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어떤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앞에서부터 보시면요, 후부터 마인드셋까지 묶어서 애슬릿 끊어줄 거고요. 얘가 지금 주어인 거지. 본동사 떨어져 있는 are이라서 얘 지금 복수 취급하는 거 스위치 확인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주격관계대명사로 연결시키는 이 부분도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일지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be attuned to라고 해서 얘가 어디 어디에 적절히 대응하다.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그냥 요거 외워놓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attuned라고 하면 밑에 주석 줬지. 어디 어디에 익숙해진 애 뜻이래. 원래 동사라는 익숙하게 만들다, 적응시키다 애 뜻이에요. 그래서 얘 동의어 먼저 정리하시면요, 자, 어디 어디에 맞추는 거, tune이나 적응하는 거, adjust 나 아니면은 conform 같은 단어 쓸 수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얘가 익숙해진, 익숙하다의 의미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accustom 단어 쓸 수 있겠죠. accustom 같은 경우는 이 형태로 우리 많이 쓰잖아. 지금 be attuned to로 쓴 것처럼 be accustomed to, 얘랑 똑같은 게 be used to 이거지. 그게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의 뜻이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로 바꿔 쓸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당연히 이때 to는 뭐예요? 전치사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로 들어간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nd 쓰였고 and are 체크하셔서요, 얘네 지금 당연히 뒤에 있는 are이랑 같이 연결되는 거겠지. 그래서 똑같이 as long을 주어로 받는 동사 두 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minimize 같은 경우는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최소화하는 건지 maximize 최대화시키는 건지 반역 개념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어휘 문제 물어보기 좋겠죠. 자,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최소화하는데 부정적인 피드백 어떤 애였냐, 데프터 컨피던스까지 피드백 꾸며주는 거였지. 마찬가지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주격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서 계속해서 부연 설명해줄 거야. 그 낙관주의자들은요, 낙관론자들은 인식한다 그리고 받아들여요. 자, 뭘 인식하고 뭘 받아들이냐, 그 긍정적인 피드백을요 as a confirmation, 그들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서 받아들여요. and 그 다음에 또 뭐로서 받아들여?
그 능력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서 받아들인대요. 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승리를 했어. 그래서 쟤 진짜 원래 잘한다. 뭐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아 내가 나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맞았네. 이런 confirmation 확신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나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 믿고 있었는데 역시 맞았네. 이런 식으로 내 능력이나 아니면 능력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피드백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어떤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설명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내용상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빈칸 문제 물어보기 좋아요. 얘네들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 하나만 보면은 지금 as가 있잖아. 전체 사담의 명사 형태로 confirmation이라는 확신, 확증이라는 명사 형태를 썼어.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을 때 우리 어떤 문제 많이 물어봤냐면 너 confirmation 쓸 거야? confirming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confirming은 뭐지? 동명사죠. confirmation 그냥 명사 쓸 거야? 동명사 쓸 거야? 이런 문제 많이 봤잖아. 자, 보통은 동명사를 쓰는 경우가 많았어. 왜? 뒤에 뭐가 있어서? 명사가 있어서요. 뒤에 목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명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명사를 쓰면은 명사 두 개는 이상한 문장이 돼버렸어. 따라서 동명사를 써서 아 얘를 목적으로 받아줘야겠구나 이랬었죠. 자 근데 요 문장 그대로 주면서 이 자리에 너 confirmation 쓸 거야? confirming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confirmation을 써야겠지. 왜? 뒤에 of부터 묶일 거잖아. 명사가 없어요. 목적으로 받아줄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confirmation of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confirming을 주고서 만약에 뒤에를 이렇게도 줄 수 있겠죠. of 떼버리고 나머지 거 붙여주는 거야. 그리고 뭐 쓸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confirmation이 아니라 confirming을 써야겠지. 지금 of가 없고요. 뒤에 명사만 나와있어.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쟤를 목적으로 받아줘야 돼. 그러면은 그들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으로 피드백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명사가 들어가냐 아니면 동명사가 들어가냐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뒤에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피드백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대. 자,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It was positive failure. 그러면은 실패에 대응해서는요. 실패에 반응해서는 그 낙관적인 운동선수들은 필터를 거른다. 피드백을 걸러요. 방법으로 거르는데 어떤 방법이냐. 그들의 자신감을 보호해주는 방식으로 그 피드백을 걸을 수가 있대요. 아까 부정적인 피드백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자신감에 hurt,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감을 지킬 정도로 피드백을 걸러드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멘탈이 괜찮은 거, 좋은 거지. 그래서 막 악성 댓글이 있더라도 막 전부 다 이거 나를 비난하는 거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얘네 지금 할 일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네 걸러드는 사람이 있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 필터라는 단어 체크하시면요 자 필터 단어 체크하시고요 여기에 블락 같은 단어가 오게 되면 안 되겠지. 블락은 차단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거른다고 했잖아 피드백을. 이 거른다는 거는 뭐야? 들어올 건 들어오고 아닐 건 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올 건 오고 막을 건 막는의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block을 써버리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지. 나 부정적인 피드백은 안 받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block이 들어가면 의미상 적절하지 않겠지. 그래서 filter이라는 의미로 들어간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 체크할게요. 대시 지금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대 뒤에 보니까 주어 빠져있는 문장이 왔어요.
그렇단 얘기는 뒷문장이 불완전하단 얘기고요. 이때에 대한 뭐라는 거야? 관계 대명사로 쓰였단 거지. 그럼 이 바꿔 쓰세요 라고 한다면 뭐 써야 돼요? 위치 써야 돼요. 자, 근데 앞에 way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way 있으면 자꾸 how, way how 이런 식으로 관계부사랑 연결시켜버려요. 근데 당연히 이제 way 쓸 거야, how 쓸 거야 이러면은 너무 쉬워. 왜? 그 둘은 같이 못 쓰잖아. 그러니까 how는 아니라는 걸 알겠지? 대신에 나한테 뭐 줄 수 있어? 이니치 주고 마케틀리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how는 way랑 같이 못 쓴다? 둘 중에 하나 생략을 해야 돼? 대신에 그 how 대신에 대신아 아니면은 이니치로 바꿔 쓸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니치를 주고 너 위치 쓸 거야? 이니치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 여기 지금 how 절인데 같이 못 쓰니까 이니치 쓸 수 있다고 했지? 이니치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way가 있으니까 관계부사야 가 아니라 뒷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 비록 그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지금 뭐한다 그랬어? 받아들인다고 했어. 자, 받아들일지라도요 그들의 실패랑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정보를요, 즉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돌려 뭐로? 교훈으로 바꿔요. 자, 어떤 교훈으로 바꾸냐? They can use, 그들이 미래의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훈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을 나 이런 피드백 들었어 가 아니라 그럼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교훈으로 삼아, 발판으로 삼아 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체크하셔야겠죠. 이번에 부정적인 피드백은 어떻게 본다고? Into a lesson they can use to achieve future success. 교훈으로 삼는다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요. 자, associated 체크하시고요. 얘 지금 앞에 있는 피드백 꾸며주는 분사로 쓴 거지. 자, 피드백 입장에서 지가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연결된 거니까 수동으로 들어간 거야. 따라서 이 자리에 ing 주고 마케틀리에게도 물어볼 수 있지만 요즘에 이제 분사의 능수동보다는 더 자주 물어보는 게 여기 준동사야 동사야 많이 물어보죠.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자, 이 자리에 동사 주고 마케틀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앞에 동사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동사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접속사 있어야 돼. 주문장이니까. 그래서 which is associated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앞에 which is는 생략이 되어 있는 거구나. is associated 동사만 들어가는 건 안 되지만 접속사 플러스 비동사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서 day부터 success까지가 lesson 꾸며줄 거고요. 자, 여기도 일단은 명사 동사라 묶었어. 묶어놔서 봤더니 어때요? 뭘 사용하는지 목적어 빠져있네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this way 이런 방식이, 근데 어떤 방식이요? 명백하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이 방식이요. 지금 이 피드백은 부정적인 피드백이었어. 근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가 increase their confidence, 오히려 부정적인 피드백이었는데 뭐 했어? 그들의 자신감을 증가시키더라. 자, 왜냐하면 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요, 이 새로운 지식은 부정적인 피드백이었고요, 얘를 가지고 뭐 한다 그랬지? 교훈으로 삼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서 걔네들은 have a better chance, 더 나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 of는 지금 chance의 동격 표현으로 쓰인 거야.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글이었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 체크하시면 of부터 feedback까지 묶을 거야. this way가 주어고요. 본동사는 increase가 본동사지. 미안, 단수.
자, 그래서 스위치 해가지고 S 붙인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pparently도 한번 체크할게요. 자, apparently는 지금 뒤에 있는 negative라는 형용사 꾸며주는 거지. negative는 feedback 꾸며주는 형용사고요. 얘 명사니까 형용사가 수식해줄 거야. negative는 형용사니까 부사가 수식해주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수식 받고 하는 그 순서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는 특히나 네거티브 어휘 문제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네거티브야 파지티브야 이런 식으로. 왜요? 뒤에 지금 뭐 한다 그랬어? 그들의 자신감을 증가시킨대요. 그러면은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건 파지티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야 파지티브야. 또는 요 네거티브를 줘놓고 어디서? 인크리즈에서 인크리즈 쓸 거야? 디크리즈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명백하게 부정적인 피드백이야. 근데 그걸 잘 활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because 접속사 들어갔죠. with부터 knowledge까지 중간에 묶이는 거. 뒤에 they have 주어동사 있는 문장 들어갔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f로 한번 다녀서 동격의 표현으로 들어갔다 라는 것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깜빡하고 옆에 삭제를 못해서요. 요렇게 같이 그냥 볼게요. 자,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지. 당연히 운동선수라면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겠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이 성공과 실패가 뭐 할 거야?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소재야. 근데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 사람이 낙관적인 선수냐 비관적인 선수냐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피드백 종류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낙관적인 운동선수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뭐 자신감을 쌓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심지어 부정적인 피드백도 뭐 할 수 있어? 걔를 가지고서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였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싶은 실게요. 지금 56분이니까 7분에 다시 시작할게요.